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풍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골프장 건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의도는 매년 골프 치는 사람들이 50만 명 정도 해외로 나가서 돈 쓰는 것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건설 때문에 시끄러운 전국 각지를 취재했습니다. 김재영 PD, 네.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폭행 사태까지 벌어진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노후단인데요. 예, 예. 여기서도 혹시 이 삼덕면 골프장이 보이나요? 아, 예, 예. 그래요? 바로 저 바로 밑에 보이는 그 지역이 삼덕면입니다. 예. 지리산 노고단에서도 내려다 보이는 구례 지리산 골프장 부지. 서쪽 전부 다 골프장이 되는 거죠? 몇 평이나 그러셨죠? 45만 평이죠. 45만 평이요? 그 추진한 측에서도 지리산 골프장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골프장 부지역 산동면에서는 지난 9월 15일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 있으셨어요? 화가 많이 있지나. 나가면 한 달에 군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막 불신분자 나가라고, 불신분자 세력들 막 몰래 난다고 막 그러고 이야기를 말을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양반이 코치를 따기래. 가세요. 저 방송. 저거 들어오니 뭔 소리 들어오니 이상하네. 뭔 소리 들으니까. 배우 왜 빼신 거예요? 현수막까지 준비한 기습적인 시위와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떠나라. 왜 떠나라 있네. 아이, 나왔어. 사람이 꽉 차버렸다 벌써. 발길이 차버렸어. 몇 명이 나왔던가요? 몰라. 하도 말을 없으면 여기서 딱 보니까 막. 아이, 다들 뭐. 장정들이든가요, 어떻든가요? 젊은 사람들이나 장년 내가 최종자. 한 말로 표현해서 옛날 자유당 때 뭐 동대문파, 서대문파가 있어가지고 깡들이 그 막 머리에다 뭐 쓰고 꼭 가는 그 뭐 프라카드 들고 뭐 팔로 차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사람들 밀고 팔로 차고. 폭행도 있었던 얘기인가요? 사건 당일 인근 병원 응급실에는 마을 주민 6명이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 호소하신 분이 명장님이시고요. 나머지 진료기록 카드죠? 주먹으로 구타, 발로 구타. 그날 현장에 있었던 오영자 씨는 그 후유증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프장!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장 박은주를 몰아내자, 찢어죽이자. 지금 지리산 자락 구례군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포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반면 골프장을 추진하려는 온천랜드 관계자들과 지역 상인들은 찬선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현수막을 들고 사포마을을 찾아간 이들 대부분도 사업체 측과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골프잔 찬성 집회를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막 대들어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남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막 생떼고 찍어 사진도 우리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를 잡아 막 떴고 이러던 지금 노인들이 병원에 누워서는 진단의 이사가 이거는 폭행당한 게 아니고 누워서 이래 덩어리 완전히 이거 긁힌 거다. 진단한테 그것도 우후 가서 농성했습니다. 진단서 많이 끊으라고. 그런 인간들입니다. 농성했습니다. 우후 몇십 명 몰려가서 남은 병원 생기고 진단서 많이 끊어달라고 상해 진단 끊어달라고 농성하는 건 이료원, 남은 이료원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작극이라는 주장이죠? 네. 그러나 사포마을 주민들은 분명히 폭행을 당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새뿌리 들고 병원에 가서 이거 똑같은 차서요. 또 병원에 갔다 왔으시 봐. 난 고가 몸병원에 함께 했는데. 이거 딴 병원이세요, 이거는? 떠가야 해. 생기예요. 떠가야 해. 막 그놈을 막 잡아채쳐 불더라고 나는. 잡아채쳐 갖고 이제 쓰러져 불지. 응게. 저 사람 들은 게 발바쁘라 그러더래.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데 치명적인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신환경농업 명년의 희망 구례 군수님은 160억을 투자해갖고 신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장이 들었을 때 구례군에서 그 신환경 농업을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분들의 목적은 정말 진지하게 토의해서 환경 문제가 있어서 이 골프장을 짓지 말아 하는 것보다도 그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가지고 흔들면은 정말 참 사업자가 손들고 이주비 쪼든지 타업비 있고 보상금이지요. 그와 같은 저 돈 떠달라고 감당하는 게 뭐 이 굴에 99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돈 때문에 감당하는 게. 이야기가 서로 완전히 그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군청은 뭐라 그러던가요? 구례군청은 골프장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인구가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12,000 세대인데 12,000인데 인구 한 30세대, 30가구가 좀 25가구, 30가구 그 반대인 것이 민주방법, 만인방법입니까? 누가 행정에서 해가지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쪽 산동 주민들은 90.3%인가 지금 찬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구례군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유치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찬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골프장 반대 대책위에서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골프장이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지역 발전이 된다. 골프장이 되면은 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론이 찬성 쪽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또 뭐냐면은 거기다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의 그 정확한 그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지 못했다.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금 지리산에서는 마을과 마을 또 군청과 주민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역가요. 우리 고소한다요. 병원에 간 사람도 고소고 방송 온 사람도 고소한다고 병원에 간 게. 우리 불신분자들만 개려주시오. 나 그것만 해. 불신분자 우리 사포 사람들 불신분자만 그것만 개려줘요. 너무 불쌍합니다. 이웃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데모를 하러 갖고 왔으니 어찌겠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서글프다 했어요. 김정 PD. 네. 골프장 건설 때문에 오랫동안 사이좋게 살던 이웃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이제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기에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례는 농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그리고 지역 유지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치원회 이렇게 완전히 둘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골프장 반대한다고 해서 불순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주민들도 그 부분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성일 PD. 네. 구례군 경우로 살펴봤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골프장 건설 때문에 자치단체 쪽하고 주민들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예상되는 피해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으려는 그 군수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흥분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프장 건설 붐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여주 국민의 날 기념식장 앞 행사를 앞두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식장에 들어서는 여주 군수를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이렇게 화가 난 건가요? 예, 주민들은 벌써 수차례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안 만나주면 유가 뭐냐 이거 대라 이거. 민원은 우리가 유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여주 농산물이 골프장 제 5년부터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은 여주 그럼 농민을 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막말을 말해 여주 군수가 이 골프관 역시 골프장 문제 때문이군요. 네. 주민들은 군수가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골프장보다 농사 지을 때 더 많은 농약을 쓴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입장조차 거부당한 주민들은 결국 행사장 밖에서 기념식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군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군수라면은 군민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군민들을 안 만나주는 겁니까? 네, 군수의 입장은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군수는 주민들을
뒤로 한 채 식장을 빠져나갔고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뽑아준 군민들인데 뭐 저렇게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도망쳐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부터 대표적인 쌀의 고장이었던 경기도 여주. 그런데 요즘 이곳이 골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주의 한 골프장 공사 현장. 30여만 평의 산을 깎아내고 골프장 터를 다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여주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2곳. 그런데 앞으로 확장 예정을 포함 10곳의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안금리의 경우 현재 4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앞으로 6개가 더 지어질 계획입니다. 마을이 골프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주는 골프장과의 한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남면 송림리에 자리한 송삼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바로 옆 부지에도 골프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학교 옆에 들어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골프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60여 미터 떨어진 야산 뒤편에 자리하게 됩니다. 애들은 설마 여기까지 공이 날아오겠냐고 하는데요. 날아올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뭐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또 공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걸 생각한다면 교통안전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들의 승용차에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여기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죠. 저부터도 다른 데로 이주할 거거든요. 거리가 가깝다는 것 외에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마시는 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물이 모이는 침사지인 연못과 학교 식수원 간의 거리가 불과 70여 미터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침사지 높이가 여기 운동장하고 같게 생겼어요. 그러면 옛날에 대연농장, 그 돼지농장 할 때도 물이 오염이 되고 또 물도 딸렸고 그런 상황인데 바로 옆에다가 저 그 침사지를 만들어서 뭐 분해시킨다고 거기다 물을 가두면은 여기에 오염되고 또 이런 오염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골프장 건설 사업자 쪽은 뭐라 그래요? 예, 업체 측은 물이 오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쪽 펀드가 보통 침유지나 저류지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그럼 이거 다시 퍼올려요? 다시 퍼올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한 그 뭐 오염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다시 퍼서 사업자 측은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번 결정이 내면 결정 고시가 되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대한민국 법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말고 다른 거, 다른 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골프장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말이 조금 과하긴 한 것 같은데 예, 학교 측으로서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학교 보건법에 유흥업소 등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골프장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정하구역은 내가 이 얘기하면 못 들어와요.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안 들어오는데 골프장은 거기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고 거기 보면은 어떤 그게 없어요. 뭐 골프장에 대해서는 교장의 의견을 뭐 존중한다든지 교장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관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여주 교육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애매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심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환경 보건 그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골프장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주에서 생산된 쌀은 진상미로 뽑힐 만큼 그 맛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들어선다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란 거랑 첫째 물 때문에 첫째 물 때문에 오고 학생들 때문에 첫째. 오염은 둘째고 이제 오염은 첫째 먹고 살기서 물 때문에 이제 그 한 가지 그 두 가지 그거지고 저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어거지라고 생각해요. 왜 어거지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3년 됐어요. 그게 아니 오늘 내일 했다면 뭐 또 문제가 나는데 3년 있어요. 우리가 3년 현장에서 내가 뭐 한 일주일이면 뭐 몇 번씩 나가 보니까 근데 어떻게 난 물이 없어가지고 못 내보고 한 번도 못 봤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러나 송림리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몇 년 전에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돼지 농장 양돈장에서 사용할 때 그 물이 딸려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모자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농장 측에서 우물도 파주고 계량기도 달아주고 그 전기세도 대납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한 5, 60개의 그 우물까지 파줬는데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아주 애들 먹었어요. 골프장은 잔디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네,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 골프장이라는 곳이 이제 전체적으로 배에서 잘 되게끔 설계가 되기 때문에 햇빛이 나오고 이렇게 좀 하면은 잘 말라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인데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계속 이제 물을 수수 뿌리고요. 그러니까 18월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거든요. 대부분 지하수인데 1,000톤이면 언뜻 보면 저희가 개념이 잘 안 오는데 일반 도시에서 한 가구가 한 달에 쓰는 물의 양이 20톤입니다. 50가구가 한 달 쓸 물을 하루에 다 사용한다는 거죠. 설사 물 부족 현상이 해결된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골프장에 주는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되면은 지금 품질 인증이 안 된다고 그래, 농산물. 앞으로 팔아먹을 길이 막혀요.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못 팔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천상 뭐 우리는 여기 농사지면서 농산물을 팔아야 먹고 살 것이 아닙니까? 골프장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농약을 많이 안 쓴다,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네, 하지만 그 사용량과 독성 정도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유럽에 살고 있는 잔디, 즉 여름에 서늘한 잔디인 벤트그라스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벤트그라스가 자라려면 여름에 서늘하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이제 병이 자주 나니까 여기에 농약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잔디밭에 쓰는 건 고독성 농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독성 또는 저독성, 그걸 주로 쓰는데.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올 상반기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농약 사용량이 증가했고 또 여전히 일부 골프장에서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량이 검출된 골프장의 숫자 역시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농경지에 쓰는 양에 비해서 골프장에 쓰는 양은 적을지언정 그 적은 양을 계속 다량 많이 계속 사용했을 때 지하수나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라든가 토양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양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주군청 군수질 앞 복도에서는 골프장 예정 지역 주민들이 약속된 군수와의 면담을 두고 직원들과 승강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자 이거지. 그래서 아니, 반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약속 못 믿는다니까. 그럼 거기서 두 군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한 거기서 그래도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역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려고 군수를 막 잡고 늘어졌었어요. 근데 계속 만나주지 않고 주민들이 행사장을 쫓아다니면서 군수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부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럼 3시에 군수와의 면담을 하도록 하겠다. 이따 3시에 군청으로 와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나 군수실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군수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은 안 됩니다. 성산 초등학 골프장을 가고 학생들을 농약으로 오염된물을 먹인다. 결사! 반대! 군수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을 애로사항이 좀 와서 괴로운 데 있으면 긁어주고 아픈 데 있으면 만져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애로사항을 치고 벌써 몇 달째요. 이래도 얼굴 한번 안 붙여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래도 군수님의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 그래야 되는 거고 여주 군수님이 여주 군민을 피한다면은 이건 여주 군수가 아니죠.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옥길리로 가는 길.
그런데 이곳 마을 입구 도로를 한 무리의 주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지 표시에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몽둥이를 들고 계시네요. 네, 토지공사 측이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전체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마을 앞 도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자주 나와 계세요? 이렇게 뭐 자주 가면 매일 와서 농사 일도 못 하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요. 수대를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이제 나이는 먹고 돈은 없고 나가 살 데 없으니까 여기서 생전 살다가 죽어야 할 텐데 나가려니까 못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골프장이 뭐여 여기다 대고 어디다 골프장이 남 잘 사는 거를 내쫓고 골프장이 옛날이에요. 진짜 안 되는 일이지 그거. 이곳 옥길사리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97년에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면 일종의 개발 예정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도 수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로 묶인 지 벌써 8년째. 마을 대부분의 지붕들은 하나같이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근데 수리를 아예 못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외형에 영향을 주는 수리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 하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불법이라고 해야죠. 그거를 계속 감시하는 바람에 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주민들로서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집을 고치지 못하는 건 그나마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농작물도 단연생, 그러니까 1년에 수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년 자라고 죽고 다시 심는 게 아닌 과수라든가 인삼, 뭐 더덕 같은 그런 몇 년에 걸쳐서 수확하는 그런 농작물은 아예 우리가 재배할 수도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네,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신속히 털을 비워줘야 되는데 단연생을 키울 경우 보상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택지 외에 또 무슨 골프장이냐 뭐 이런 얘기죠? 네, 당연히 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설 줄로 알았던 주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뿐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 뺏어갖고서 그 돈 많은 놈들 골프치고 그 미국 놈들한테 땅 주는 게 토종사 할 일이었지? 주민들이 이곳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 인근에서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자미산성 근방에서는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장들이 대량으로 발굴됐습니다. 이곳이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입증해주는 소중한 유물들입니다. 근데 유적지까지 있는데도 골프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토지공사 측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이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골프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뭐냐? 나름 대로 구여지책으로 연구하다가 그러면은 문화재도 보호하고 시계망 확보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골프장이 대안으로서의 검토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골프장이 어떤 연구 결과인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네, 이 지역의 환경운동 관계자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분의 1의 면적이 골프장에 들어선다. 문화재가 출토된 바로 가까이에 골프장을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역시 그 인근이 평택 지역에선 가장 그 미질이 좋은 우량 농지인데 그 우량 농지에 그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 농약 문제, 이 오염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보상 외에 그러나 토지공사 측은 골프장 건설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저들이 이제 사업 계획은 다 그 정부 당국의 승인까지 받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 일정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는 없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박상일 PD, 네. 이 평택의 경우에 택지개발 사업인가요? 지난 한 8년 가까이 주민들이 뭐 이렇게 집이 비가 새고 그래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거기다가 골프장도 추가로 짓겠다 뭐 이러니까
아, 황당하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고 계신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원래 택지 개발 사업이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발 예정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 청북지구의 경우 부족한 공공택지 확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예정 택지 면적의 50%에 해당되는 면적을 골프장으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개발 논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기도의 여주든가요?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여주 송림리 경우 송림리 인근의 골프장 사업은 이미 지난 8월 여주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최종 심의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안금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PD. 네. 예,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너도나도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은 먼저 골프장이 유치되면 지자체의 세수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프장 유치 계획이 많은 의혹들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 함양의 골프장 예정지. 그런데 입구에서 나무를 한가득 실은 트럭을 만났습니다. 이게 베어져 있는 나무들이 좀 있나요? 지금 한 몇 차 됩니다. 몇 차 더 돼요? 네. 실어가는 건 몇 차 정도 되세요, 지금? 지금 한 대차 되놨어요. 대차 되놓으셨어요? 산으로 올라가 보니 포크레인까지 동원돼 나무 운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골프장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곳은 아직 골프장 개발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인데요. 지금 하는 작업은 간벌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낭비성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사람이 우거진 곳하고 굉장히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지금. 간벌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좀 약한 나무들을 이렇게 솎아내서 좋은 나무들의 어떤 생육을 더 좋게 하는 건데 지금 이 현장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데요. 현장의 간벌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골프장하고는 관계없다고 사장님. 골프장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 얘기하셨던가요, 네. 사장님. 이거 뭐 나무 주인이 봐 사서 좋으면 사서 하는 것이지 뭐. 어디 가서나 나무 선장 가고 뭐 다 골프장 한다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골프장 부지니까 지금 네, 부지는 알고 있어요. 그때 말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아, 골프장 부지인 건 아니죠. 네, 지금 여기 나가려 그래요. 그래서 젓가락같이 얇은 나무들만 놔두고 네. 이런 나무만 뺐다는 것은 아마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네. 아주 수종이 좋고 아주 고급 수종들만 베버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아주 굵은 나무들만 뺀 것 같아요. 골프장을 짓기 전 사업체는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일부러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이런 사건들이 골프장 예정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골프장을 지으려는 지역에서는 항상 이런 사건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네, 그런 의혹들을 다 아시면서 왜 이걸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골프장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이걸 사실 내줬습니다. 내줬고 나무를 제대로 잘 맞춰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결국 과도한 벌채가 이런 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뭐 인정을 합니다. 현재 함양군청은 스키장과 호텔이 포함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다국리조트. 이 계획대로라면 함양에는 여의도 면적이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그 나아가서 우리 함양에 외국 관광을 벌어서 많은 관광을 유지하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저희는 절실합니다. 주민들도 다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동체 파괴예요. 거기 그 주암 마을에 음지담, 양지담 이래가 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다 집단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하는데 거기서 보상 받는 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난 10월 14일 함양군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하시나 봐요. 빨간 머리띠에 유치 반대 다 이렇게 쓰고 계신데.
네, 시작 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됐어요? 아, 추진이 현회에서요. 아, 추진이 현회에서요? 네. 근데 아, 오늘 다 위에 좀 반대하신 분들이 그냥 뭐 점거를 해보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요. 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시려고요? 네. 예. 추진위원회 측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왕이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이라니까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곧이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동네부터 없애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동네는 안 없애입니다. 주민들이 왜 없애지기 다 없애기 되는데 주민이 주업자리 아니에요. 주민들 보세요. 사람 많은데 농사 짓는 것도 힘드는데 잡아다가 나라 보다 온 사람들은 세상 이건 뭐 천사라고 이게 공연이 이제 수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수임이 되죠? 찬성한 사람도 우리 수임 갑들어 모시고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만 모시고 아니 설명했네 잠깐만 왔으니까 이야기 하세요! 왔으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아니 사람은 다 있잖아 추진위원회 측은 사태를 무마해 보려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설명회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된 건가요? 네. 추진위원회 측 역시 몹시 격앙돼 있었습니다. 장치나 빼지마! 자식들 본인들 뭐시는 거야? 뭔 얘기야 너? 아니 이거 비밀인 거야? 카메라로 한쪽 보다 아니 이거 공개된 자리 아닙니까? 이거 오늘 그럼 뭔 장 들어댔어? 그 우리는 겁이 나서 막 이런 거 들어대면 이 겁이 나. 뭐 감추실 거 있으세요? 감출 거 이거 아니고 요 서로 됐어 괜찮아 얘기 하는데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뭐 무슨 안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만나서 그 주민들을 앉혀놓고 서로 설득을 해서 얻은 게 옳은 거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응? 보여줘야 되지. 우리는 모든 것이 백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그 이유 자체도 듣기 싫은 사람들이니까 그 설명회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골프장 설명회를 듣는다는 게 결국 네, 우리는 인정... 백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지금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뭐 여기밖에 없습니까? 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자기 집 앞에 골프장 다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 골프장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 도민 다 죽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이 분명히 유치가 되고 이루어져야 우리 함량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성공을 자신했지만 골프장 부지를 둘러본 취재팀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치는 수려했지만 골프장 부지는 해발 550m에 이르는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함양에 건설될 골프장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레저 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지되고 또 임목 상태도 좋은 상태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개발 비용이 뭐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골프장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먼데 있는 걸 골프장 중심으로 회원권 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뭐 5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질 먼저 그 경영상의 압박을 받게 되고 질 먼저 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될지는 저는 상당히 그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리조트 계획은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2002년 분석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국 리조트 개발 계획은 주거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신도시 건설 개념이고 그 당시 계획은 골프장과 스키장이 핵심 시설로 숙박 시설만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금 현재 용평이나 무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리조트였었어요. 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 무주 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거단지와 학교, 병원 등 하나의 소도시 시설이 갖추어지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함양군청과 사업주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레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함양군청의 리조트 추진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당연히 해당 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토지 매매 동의서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받았다는 겁니다. 골프장 소리 안 합니까 너? 무조건 찍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골프장 짓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안 했어요. 아니, 너네 일하다가도 찍어주고 손이 지장 찍어주고 도장 깎았겠어요. 네, 이런데. 공개장들 하고 막. 네, 대장. 저게 보건소 직원들하고 많이 왔었어요. 요즘 세대가 어떤 세상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게 이제 국내 아무리 그 국민의 세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들이요. 이분들이 갖고 댕긴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대거 동원 의혹. 게다가 취재팀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층 관련해서 함양군도 마찬가지 정보를 얻어서 시민층들이 명의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자국이 이 개발 안 되면 나는 지워진다. 아이, 큰일 났다. 왜 그러느냐. 아이, 대출을 해가지고 땅을 갖다 샀는데 그 사람은 자기 동생 명의라도 몇만 원 샀어요. 그 코트라든 이런 데서 사람을 전화해서 자꾸 낙제점이 나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리조트 개발 소식이 들리자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사는 모양이죠? 그 당시에. 다공리주. 다공리주. 이제 뭐 원인들이 살라고는 은행은 없었겠지만 이제 저 친구들을 통해서 살아 해가지고 많이 사놨어요. 취재팀은 다국 리조트 개발 지역 부지의 지주 명단을 입수.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개발지에 땅을 매입해 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직 군청 과장, 군청 계장, 전직 건설 과장, 함양 면장, 전직 현직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 제 마누라 부대가 있는데, 그 지구 내에 타국 대항 지구라고 있는데, 그 애정 면적에 들어가서도 계획 면적에는 저는 안 들어간 걸로 있고, 제 명의는 제가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또 저기 부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땅 있으시고요. 예예.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취득한 땅이 있다고. 어디에 말입니까? 여기. 산 98 산길사. 그거는 저 저희들 조상 묘터입니다. 네. 임야 두 기지. 95년도에 그 특별조치법으로 저 뭐 딴 데는 저 상속도 받기 어렵고 해서 그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투기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 저 군에 저 도의감사관에서 나 투기 대상자라고 조사 다 해놨어요. 무혐의 처리 받으신 거고 이거는? 뭐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통보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 네, 땅을 가지고 계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내 이름으로 샀고, 경매에 샀고. 지주가 천여 명인데 함양군의 공무원은 함양군에서 나서 함양군에서 공직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다음 주에 뭐 땅을 가진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타국 지역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 공무원이 영향을 미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고 그렇게 쓸 수도 없죠. 김정 PD. 네. 지금 현재 이제 전국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골프장 건설 바람. 이것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역시 중앙정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께서 골프장 건립 과정 등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석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에 전국에 골프장 개발 붐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서에서 말한 대로 그 골프장 건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한 겁니까? 저희 취재팀도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 나이스. 이거 하나 옵니다. 가장 경제적인 코스가 있긴 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 정부는 인허가에 5년이 넘게 걸리는 골프장 허가 관행을 고쳐 현재 대기 중인 230개 골프장을 4개월 이내에 조기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골프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어도 1개 시골에 1개 이상은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지금 도 차원에서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골프장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구 무안CC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중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연간 한 80억 원의 그런 소득 증대 효과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골프장 건설을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전라남도 무안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계면에 자리한 무안 골프장은 지난 96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수도권과 광주 지역에서 온 차량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무안 분들 여기 취직 많이들 했어요? 어때요? 그러죠. 주로 어떤 일 하세요? 작업하는 일. 작업하는 일? 일당 받으세요? 그러죠. 물론 이제 난리꾼 들어오면 체험 사지만 그러지만 그거 난리꾼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다 취직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주로 난리꾼 이런 무한 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봐요. 그런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 인맥을 이용해서 어서 뭐 낙하산 데려오고 인맥으로 유지가 되지. 그것이 뭐 이런 시골 동네 꼽새 들어왔다 그래서. 고용 창출 이런 효과는 하나 없어요. 고용 창출되는 거는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오히려 골프장 주변 마을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김 공장인데요. 15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한 해 6, 7천만 원의 소득을 얻던 공장들은 골프장이 들어서고 얼마 후 폐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공장은 모두 세 곳, 6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청계만에서 김이 안 나오니까. 원체 어떤 그 착생이 안 돼야 한다니까. 원체 자체가 그 전에 종료 자체가 그 전에는 그야말로 전국에서도 빠지 않은 이 어장지로서 진짜 그 어떤 효율적인 생산을 많이 봐왔는데. 아니 바다 고기도 저기 뭐지기 병신이 많이 나오는데. 기영아가. 기영아가. 기영어가 나와. 왜 그런답니까? 어민들은 바로 바다 옆 매립지에 골프장이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나온 하수가 직접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올 초에는 숭어떼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죽어 있는 게 다 숭어 모양인데 이 물고기는 그 오염에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만큼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갯벌이, 예. 갯벌이 지금 썩어버린 겁니다. 왜냐면 뻘락지 있죠. 예. 뻘락지의 그 색깔처럼 그 투명한 회색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썩어버린 거죠. 이 미생물을 먹고 사는 개치렁이나 뭐 개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무안의 상권은 나아졌을까? 무안은 낙지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일명 낙지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좀 장사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골프장 있으면 더 장사는 더 돼요. 골프장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아이고, 식당만 한 골프 사나지면 안 되지. 우리 같은 놈은 뭐. 그래요? 아니 골프장 손님 안 된다는 게 장사가 전혀 그래요? 그럼 뭐 골프장 왔던 손님들 여기 안 들리거나 봐요? 몰라,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것 같구나.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건 아니고? 몇몇 식당을 제외하고는 상권 역시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이 소수자예요. 그러면 대중을 상대하면 우리 민 특히 어민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장사도 더 되죠. 저분들 왔다 가면 끝나버려요. 우리 어민들이 살아야 같이 이렇게 돕고 사는 거지. 어민들이 죽고라면 어디서 장사하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누가 잡고. 우리 민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한 사람이 잘 살고 여 사람 죽으면 그 나라가 돼요? 민들이 살고 대통령도 있고 해야지. 대통령이 있으면 못해요. 국민들 다 죽으면. 김정 PD, 네. 무안 군경을 살펴봤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는 골프장 운영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그 세수입이 제법 되지 않나요? 한 해 약 11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골프가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골프장 건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건설이 지역 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는 없을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곳도 있어서 원성과 함께 그 배경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건설이 지역사회 유력자들의 잔치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